안녕하십니까.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할 김남용 커리어 디자이너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운영, 그리고 운영 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프로그램은 진로부터 취업까지의 각 단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자기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문제에 맞춰서 3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면 자기의 시리즈 첫 번째는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근 공기업 및 사기업 채용에서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프로그램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각의 역량을 파악하고 나의 성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프로그램 세 번째는 나의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희망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연결시켜 자소서의 형태로 표현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상을 살펴보면 일단 1학년부터 4학년 중에서 진로, 무결정, 미결정, 결정자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테마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4일간 운영된 본 프로그램에서는 5월 18일에는 자기의 시리즈 1, 5월 20일에는 자기의 시리즈 2, 5월 21일에는 자기의 시리즈 3로 운영이 되었고 5월 19일은 공휴일이어서 이때는 연계 VOD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투입 인력은 컨설턴트 1명과 근로학생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1,174만 9천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기 진단, 해석, 그리고 적용까지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포맷이라는 진단 툴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성향을 확인하고 의사소통 방법, 학습 선호 기반의 협력 학습 방법을 주요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리즈 두 번째는 프로에이스라는 진단을 활용해서 내가 어느 직무에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진로 설정 로드맵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시리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를 기반으로 자신의 강점 키워드를 찾고 이 강점 키워드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었고 참여자, 신청자가 많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늘려서 운영을 한 결과 3일간 3개 테마, 8개의 클래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시간 강의에 더하여서 연계 VOD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상시 운영을 하였고 각 테마별 2개의 연계 VOD를 구성한 뒤 학생들은 선택하여서 하나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연계 VOD로 스스로 결정하는 힘 기르기, 진로 의사의 결정과 진로 탄력성 향상을 구성을 하였고 자기의 시리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계 VOD로 진로 로드맵 작성 가이드라인, 커리어 플래닝 작성법, 그리고 자기의 시리즈 세 번째로는 연계 VOD로 직무 역량 분석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특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그룹 활동을 추가하여서 강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내용을 시간을 달리한 운영을 통해서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여보았습니다. 연계 VOD 운영에 있어서는 상시 오픈을 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였고 사전 신청 없이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학년 RC융합대학과 2학년 커리어 교과목과 연계하여서 홍보 운영을 계획하였고 YGEMS라든가 블로그, 카카오 채널, 인스타, 문자 발송 등 가용한 모든 채널에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이 끝까지 성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1일 10명, 3일간 총 30명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였고 특강 1회 참여 이상, 특강 1회 이상 참여자, 연계 VOD 1강 이상 수강자,
만족도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한 명에게 최신 무선 이어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기의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144명의 평균 만족도 4.74, 자기의 시리즈 2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125명의 평균 만족도 4.61, 자기의 시리즈 3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61명의 평균 만족도 4.66으로 해당 프로그램 3개 테마 운영 결과는 총 참여 인원 330명의 평균 만족도는 4.67점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간단하게 보자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의 독창 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창성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직업 기초 능력 중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테마를 운영하였다는 점, 그리고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활동을 구성하여 강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독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대학 확산 가능성에 있어서는 강원혁 신도시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자주 묻는 질문인 협업, 문제 해결, 갈등 관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팔로워십, 문제 해결 능력 등 삶의 기본이 되는 역량을 포함하여 시리즈 형태로 구성한 뒤 학기별, 학년별로 운영 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과 인력이 충분하다면 매년 동일 대상, 동일 진단을 통해 추적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장애 요소는 학생들의 신청과 참여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1학년 RC융합대학 및 2학년 커리어 교과목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별 포스터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강의의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 인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신청한 인원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사전진단 미실 시 인원에게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서 사전진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1인에게 최대 5회까지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강의 관련해서는 강의 전 안내는 물론이고 실시간 강의를 시작한 직후에도 미참여 인원이 있다면 확인한 다음에 개별 연락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진로 탐색 역량 강화 및 진로 만족도 향상, 강점 키워드 탐색 및 자기 표현 역량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